박용만. 그는 미주의 한인들에게 안창호, 이승만과 함께 3대 지도자로 꼽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12년 하와이로 간 그는 독립전쟁을 위한 범민족적 조직을 결성합니다. 중국으로 간 그는 만주에 산재한 독립군 부대들의 역량을 집결해 독립전쟁을 일으킬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군의 기지 개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와이와 중국, 러시아를 오가며 동분서주합니다. 비록 그는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와 뜻을 함께했던 사관생도들은 이후 만주와 연해주에서 독립군으로 활약했습니다. 침략자들에 맞서 체계적인 구상과 실행으로 독립전쟁을 준비했던 사람, 박용만. 그는 올곧은 신념으로 독립운동의 한 축을 이끌어 나갔던 선구자였습니다.